급할 거예요. 자, 240페이지 보죠. 준비됐나요? 자, 240페이지 보면 주택건설 촉진대책으로서 1. 국공주 우선매각과 임대, 채비매각 이것들이 나오죠. 자, 이것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공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지방자산체가 가지고 있는 땅, 이걸 국공유라 하죠. 이렇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을 매각한다. 그리고 빌려준다. 이걸 임대한다. 그럴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 임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한 예를 들어서 주택법상 이러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나가고자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선적으로 좀 사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우선 매수, 우선 임차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그런 자격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있다. 저땅 우선 매수, 우선 임차 받아가지고 이거 하고자 한 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이게 중요해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그 대지에다 50%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 이 수치 알아주세요. 있어 없어요? 있죠.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 주택입니까? 그래. 동그라미 1번과 2번 아주 중요해. 정말 중요하니까. 국민주택 하면 틀리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바로 원칙 85 외에 100이라고. 그건 서민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서민형 주택을 그 대지에다 50% 이상 건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체 또는 그러한 주택 건설을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체 그리고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체 그런 주택을 건설하고자 대지를 조성하는 자 이런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해요. 조합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이 꼭 알아주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국가 지자체 땅을 우선 매수 임차했다면 그 자들은 오늘 매수했다 임차했다 그날부터 몇년 이내에 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2년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2년에 들어가자면 바로 다시 국가가 뺏어갑니다. 다시 뺏어간다. 팔았던 것을 뺏어간다. 그 말은 환매할 수 있고 빌려준 것을 뺏어간다. 그 말은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년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중요하고 2년 중에 2년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은 아까 누구와 공급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주택 세대만 공급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이 있는데 그때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자는 그 사업장에서 자기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고자 종전 토지서에게 받아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채비라 하죠, 채비지. 이 채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승자는 이 채비를 국민주택 용지로 좀쓸 테니까 우리한테 파세요라는 사업체가 나오면 그런 사업체에게 이 채비를 우선 매각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팔도 된다고. 이해 돼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국민주택 용지 체크에 국민주택 용지로 사업체가 사용하고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을 할수 있다. 채비를. 이때 이 친구한테 바로 이 채비를 양도할 때 양도 가격 팔때 양도 가격이 중요한데 이때 양도 가격은 바로 원칙이 뭐냐? 감정평가자 평가한 금액,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팔면 돼요. 그런데 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또 임대택을 건설하고자 이 땅을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 조성 원가를 기준해서 양도할 수도 있어요. 조성 원가. 이게 중요해. 채비자 양도 가격은 원칙 무슨 가격이다? 감정가격, 예, 뭐가 있다? 조성원가, 이걸 꼭
중요표사라시고 나머지 통과 쭉쭉쭉쭉 넘어가서 보시면 쭉쭉쭉쭉 어디까지 했냐? 249페이지 지난주에 나머지 다 했던 것입니다. 249페이지 저당권 설정 등을 제안을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저당권 설정 등을 제안해가지고 이번 코스에서 이 파트를 체크하고자 하는데 1번 보십시다. 이 주택법상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여기다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 건설하려는 사업체 있잖아요.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택 건설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시하려면 이 사업체는 원칙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택 건설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시하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여기다 주택 건설할 테니까 사업계획 승인 좀 내주세요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죠. 그래서 이 대지는 사업주의 명의로 됩니다. 소유권자가 사업주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면 착수하고 나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될 때요.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승인신청을 해요. 이때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은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하는데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입주자를 모집해요. 여기 봐봐요. 이때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신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민간사업체, 민간사업체, 등록사업체 같은 친구들이 등록사업자 여기 봐봐요. 이 사업 주체가 국지공이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지 않아요.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은 공공사업체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우리 입주자 모집할래요? 라고 승인청에서 승인받는 게 아니라 그 말. 이해돼요? 승인은 민간사업자가 사업할 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민간사업자, 이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이 민간사업자, 이 등록사업자. 그래, 입주자 모집 승인 시행해서 승인받아야 입주자를 모집해. 이제 입주자를 모집했어. 모집해가지고 동거수 다 결정했어. 그러면, 자, 여기 입주자 모집할 때 A도 B도 분양시행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근데 동거수 다 결정 나왔어. 몇 동, 몇 호. 그래서 얘네들 이제 계약금 넣고 뭐 중도금 넣고 이렇게 기다리고 공사 다 끝나면 소유권 넘겨받죠. 잔금 됐고. 이때 이자들을 이제 입주 예정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입주 예정자들. 입주 예정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이 사업주 말이죠. 여기 자기의 명의로 돼 있잖아요. 주택 건설을 하게 한 대지는 자기 걸로 돼 있어. 소유권자가.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자, 지금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인 공동체를 건설한다. 가정해볼까? 101동을 건설 완료. 여기다 10동을 세운데 10동까지 세운다 합시다. 쫙 세운데 101동 건설하고 나서 필요하면 바로 이거 자기 명의로 주택 건설 공사가 끝났다. 건설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을 해요. 소유권 보존 듣기를 해요. 뭐 한다고? 소유권 보유 듣기 알겠죠? 자기 명의로 또 한단 말. 자, 이런 상황일 때게 이런 상황일 때게 이 사업체가 말이죠.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다 됐다. 대지 소유권도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대지 소유권 자기 명의로 돼 있고 101동 세워놓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유 듣기 쳐놨단 말이에요. 이걸 기여를 해가지고 바로 이 사업자가 사업 도중 돈이 궁해서 뭐 저한테 돈을 빌려다 쓰면서 채권자가 야 너 믿을 수 없어. 부동산 있으면 저당권 설정해 줘라. 저당권. 네가 만약 이 돈 변제 기간이 들어있을 때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저당실에서 경매에다 넣어버릴 테니까 저당권 하나 설정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명의로 있으니까 어, 여기다 저당권 딱 설정해 줬어. 어, 여기다 딱 저당권 설정해 버렸어. 저당권은 어디다 해? 얼굴 안에 다 하죠. 소유권은 갑굴 안에 공시가 돼 있고 얼굴 안에는 바로 소유권의 권리를 등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구나 딱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무턱대고 장애물로 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딱 설정해 놨다. 그럼 어때? 여러분이 지금 분양 받고자 하는 입주 예정자다. 근데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주가 이 저당권자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이자가 이거 대지하고 이 백일동을 경매에다 넣어버렸다. 저당권 시행차. 그래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러분이 A, B, C로서 지금 동호수는 백일동, 105호가, 106호가, 107동이 다 동호수 결정나서 그 분양받고자 하는데 경매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황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주 예정자를 보하기 위해서 야, 입주 예정자의 동 없이 너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 건설된 주택 이거 함부로 저당권 등을 설치하지 마. 이렇게 딱 규제해버리고 있어. 이해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말도록 규제하고 있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바로 저당권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가. 기간이 중요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런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기간은 여기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이거 중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이후부터 보게셔요. 그래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공사가 다 끝났다. 사업체가 다 공사 끝내고 나서 바로 사용 검사 받고 그리고 이네들이 잔금 되면은 바로 이네들한테 소유권 이전해 가라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입주 가능해야 하는데 그래 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후부터 이 사업체가 여기 A, B, C 입주 예정자에게 야 너네들 이제 주택 대지 소유권 이전시키기 신청할 수 있어 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걸 약자로 이렇게 표현해.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것을 약자로 입주 가능이라고 해. 입주 가능이 뭐라고 한다고? 입주 가능이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며칠까지요?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하지 말아라.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 주체 이 친구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 안 되는가. 기간이 아주 중요해. 이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이래요. 승인 신청이래요. 승인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거든 그때 입주자 모집 들어가거든 승인하고 승인 신청은 달라요. 그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이 사업체가 이 입주 예정자에게 바로 그 주택 대지단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을 통보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권 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바로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입주 가능한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다. 입주 가능을 말한다.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을 말합니다. 이 기간 이후 60일 동안 바로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저당권 설치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저당권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같은 바로 담보물권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야 전세권도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지상권도 설치하지 말라. 땅에 대해서 지상권도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이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이거든. 이것은 지금 이 물권인데 이 채권의 일종인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없으면 제3자의 대항력 없고요.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의 대항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등기되는 여기다 체크해.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치하지 말라. 임차권 설치하지 말라.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 사업체가 이 대지 소유권을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려. 이걸 바로 처분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처분. 처분할 때 두 가지가 있어. 여기 봐봐. 사업체가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게 이 사업체가 자기 애인한테 그냥 공짜로 줘버린다. 이게 증여. 돈 받고 판다. 그럼 매매라고 그래.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분한 거 하지 말라. 이거 중요해. 알겠죠? 매매도 안 된다.
증여도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으니까 잘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 자,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법에서는 야, 사업체 너 있잖아. 바로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그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호등기 할 때에 등기, 소유권 등기 바로 밑에다 부등기 해라. 이 대지라든가 건설주택은 입주 예정제 도움 없이 아까 제한물건 같은 거, 가압류, 가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아예 부기에서 딱 못을 박아놔라. 그래서 등기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부기등기 의무라고 그래. 이때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니까 부기등기가 있고 난 이후에 이런 등기는 다 후순으로 밀려나가지고 그것들은 다 무효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고? 무효 처리해서 입주의 정의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봐봐. 부기등기는 언제 하느냐?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시점. 여기 봐봐.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시점은 사업체가 주택을 건설한 이 대지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가 바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 대지에 부기등기 해야 돼요. 알겠나요? 부기등기 건설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부기등기 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라. 그리고 100일 동 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증기 신청할 건데 소유권 보증기와 동시에 분기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잘 받으세요. 수치 그 짝짓기 언제 하는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부기 등기를 하게 되었다. 부기 등기를 하게 된 이후에 다른 등기가 들어가면 그것은 다 후순위가 돼서 그것들은 마지막에 봐봐요. 가로 2번 무효란다, 유효다. 마지막에 두째 줄. 무효, 그다 체크. 다만 이 사업체 봐봐요.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이렇게 봐봐요.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바로 이 입주 예정자들이 이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때는 무효다, 유효하다? 그때는 유효하다. 그때는 누가 넘겨받을 때는 유효하다고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해된가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꼼꼼하게 잘 설명 듣고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금방 주로 공공사업체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민간업자 중 주택자본 이 시기가 달라. 이 사업주제 중 주택자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없어. 주택자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요. 바로 조합은 거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체가 주택자일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가 적용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소유권 이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체가 저당 권능을 설정 못하도록 지받는다. 그게 중에 가로하는 말. 주택자의 경우는 언제부터 제일 위에서 셋째 줄 주택자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봐두시고 이제 나머지는 쉬어요. 250페이지 봐보세요. 250페이지 보면 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가 나오죠. 이 파트에서는 꼭 함재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1번, 가로 1, 2번, 2번, 3번, 3번의 1, 2, 3, 4 오른쪽 형사처벌까지가 한 묶음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함재가 출제되니까 그거 잘 체크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이 주택 이걸 공급받으려면 바로 이러한 증서지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섯 가지를 기하세요. 다섯 가지. 바로 그 박스 안에 다섯 가지를 먼저 암기해야 돼요. 이 아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 결성했을 때 그 조합주택 하나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조합으로 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그 조합원의 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한국 토지 종사, 지방 한국 토용사 또 민간업체 등록사업자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미리 주택 상환 사채를 하나 사는 것도 좋습니다. 뭘 사는 거 좋다고요? 주택 상환 사채. 이건 누가 발행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하죠. 주택 상환 사채는 거기다 줄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는 거기다 써 놓습니다. 뭐라고 썼냐? 294페이지 참조. 294페이지 참조. 그게 주택 상환 사채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복습할 때 몇 페이지 보시라고? 249페이지. 294페이지. 미안해요. 제가 249페이지라고 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그렇게 실수를 제가 했다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294페이지. 자, 거기 보면 나오니까, 이 주택상환사채는 별도로 한 문제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거 누가 발행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어요. 입주자 저축증서는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느냐? 하나밖에 안 남았어.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 청약 종합 주축 네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입주자 저축하면 하나밖에 안 남았다. 뭐예요? 주택 청약 종합 주축. 거기 써놨죠. 뭐라고? 주택 청약 종합 주축 꼭 알아주셔야 돼. 그다음에 네 번째 시장구수 구청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지위가 인정돼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2주대책에 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그 다음에 공공, 거기 2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해야 돼. 이 네 가지를 먼저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증서 지위는 바로 주택법상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지위 증서라고 해요. 이런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 이런 증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A라 합시다. A가 있는데 A가 이걸 마음대로 B한테 그 지위를 넘겨준다. 그럼 이것은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하니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넘겨준다 양도, 넘겨받는다 양수라는데요. 양도, 양수 할 때게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돈 받고 넘겨준다 이걸 매매를 하고요.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짜로 그냥 애인여가지고 공짜로 줘본다 이거 증여를 합니다. 증여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매매라든가 증여를 가운데서 알선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선하기 위한 강구 행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야, 매매하지 마, 증여하지 마, 알선하지 마, 강구 행위 하지 마. 이거 중요해. 이해돼요? 네 개를 달달달 네 개. 무엇을 금지시키는가? 매매, 증여, 알선, 강구 행위 금지되고 있다. 알겠나요? 거기 써놨습니다. 아주 그냥 공박규칙을 써놨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 양도 양수에서 매매 증여와 알선 강구 행위 금지되는 증서 취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금지된 행위 네 가지 있다. 그러나 여기 봐봐. A가 지금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봐봐요. 지역주택자 하나 분양받으려 A가 아까 자격권 지역주택자 분양받으려면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조합이 되어서 조합주택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일 거, 무주택자인 지역주민이나 주택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인 세대주가 들어가서 조합은 돼가지고 조합주택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런 조합원의 지위를 A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A고 A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조합 때 분양받기 전에 계약금 중도가 냈는데 갑자기 사망하셨어. 그때 사망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조합원 씨는 자식이 상속을 통해서 넘겨받게 돼요. 이때 상속을 통해서 조합원 씨를 넘겨받던 아들은 무슨 주택 공시를 교란케 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법적 상속이 있어서 자동 넘어온 거예요? 법적 상속이 있어서 바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때는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했다고 보지 않으니까 상속은 허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중에 상속은 이것들 다섯 가지 지 증서의 상속은 금지된다 허용된다 허용되고 그 다음에 A라는 아버지가 그대로 살아계셔가지고 바로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넣고 잔금을 넣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동호수도 이미 결정 났으니까
은행하고 합의하에 저당 설정하고 돈 융통에서 갖다 집어넣고 소유권 넘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당까지는 허용됩니다. 뭣과 벗은 허용되는가? 상속하고 저당은 허용되고 뭣과 벗은 금지되는가? 매매, 증여, 알선, 강요 이렇게 딱 하나를 쳐버려요. 이 다섯 개 증서주의 암기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 네 개 허용되는 행위 두 개 이걸 딱 가닥을 쳐가지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끝. 이것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끝났거든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자, 그래 이제 그 내용 딱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야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매매, 증여, 알선, 강구 하지 말라 했어. 근데 했어. 했다면 그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위법. 그런 위법자에게는 그에 상한 조치가 있게 되죠.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꼭 아셔야 되겠는데 이것을 공급하려는 사업체가 말이죠.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지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 지위는 조합원 지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 지위는 뭐 시킬 수 있다고요? 무효화할 수 있고 체결된 공급계약이 있다면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지위는 무효화할 수 있고 공급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체라든가 국토교통부장 그런 조치를 취해도 되고요. 두 번째, 사업체가 위반자에게 받았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법에 근거해서 계산해서 딱 지급해버려요. 위반자한테.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그 주택에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고 봐요. 사업주체의 소유권 넘어온 거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 취득이 있는 거 간주한다. 이걸 환매라고 그래. 환매가 가능해버려요. 그 다음에 받았던 돈을 지급하고 나서 위반자에게 나가라고 이삿짐 들고 왔다면 퇴거를 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법자에게 이 사업주체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야, 너는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지위를 10년간 제한해버리겠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받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래,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그 다음에 형사고발 해버려. 그러면 수사관 잡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법자는 바로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삼삼합니다. 삼삼하다. 그래, 2년 2천. 그럼 틀겠습니다. 이건 달달달 해야 돼. 할 것도 없잖아요. 할 것도 없죠. 그대로. 자, 꼭 받으세요. 공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결석 많으면 돼요. 결석 많으면. 자, 그 다음에 제 11조 보겠습니다. 투기과일주구. 이 투기과일주구는 먼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이 되는가? 주택법이다. 번지수 아실 거. 그래, 이 투기 과열주구는 바로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무슨 법에 근거해 있지 않은가? 주택법. 그래서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용을 2차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주구는 아니다. 용도주구는 용도적의 여러 가지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고자 그래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였죠. 용도지구, 국토계법령상 용도지구라는 것은 9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머리에다 다 암기해놓고 있잖아요.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주는 아니다. 투기과일주는 주택법에 있는 것으로서 국토계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니다. 기억하시고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한다고요? 주택법. 그럼 뭐 하려고 지냐? 바로 주택에 대한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가격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때 이 투기 과열을 지정할 때에 주로 이 일반 물가 상승을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아주 높게 형성되고 거래되고 또 주택이 투자거래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든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하는데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누군가?
지정권자는 누구와 있습니까? 바로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시도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다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봐보세요. 지정을 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때에 미리 그 지역의 시도사의 사의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아셔야 돼. 의견 드려야 한다. 근데 시도사가 만약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국장과 미리 협의해야 돼. 이렇게. 협의. 알겠죠? 이 관계를 잘 깨뜨고 계셔야 돼요. 그래, 이제 투기 과일주가 지정이 되었다. 투기 과일주가 지정이 되면은 여기 봐보세요. 이 안에서는 여기가 지금 저 서울특별시 저 A구라 합시다. A구에 따라 통째로 오늘 투기 과일주다라 칭해서 지정했을 때 효과. 효과는 이 투기 과일주다라고 지정 고시 후에 그 안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쥐만. 여기 봐봐요. 자, 오늘 투기 과일주기다라 이 A구에다가 지정했어. 근데 오늘 지정이 끝난 후부터 그 안에서 신규로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쥐가 있어. 자, 여러분이 여기 A 건설회사에서 무슨 아파트 건설 공부하겠다라고 분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서 분양 신청했더니만 당첨이 돼서 101동, 101호 이렇게 동호수가 결정나서 그러면 입자로 선정된 G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한다고? 입자로 선정된 G. 지금 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저 갑이라는 회사다. 그러면 이미 소유권 넘겨줬어. 소유권 아직 넘겨준 거 아니에요. 아, 넘겨준 거요. 아직 건설도 안 됐는데 무슨 소유권이 넘어왔겠어. 그쵸? 자, 이렇게 입자로 이렇게 당첨되면 이렇게 편해.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쥐라고. 이게 돼요. 이것을 일상에서는 분양권 그래, 분양권. 뭐라 한다고? 우리 공법에서 이렇게 길어. 표현이.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쥐. 또 입주권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일상에서 뭐라고 한다고? 분양권. 이 분양권은 지금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사업체가 이걸 건설해서 분양하게 될 때 소유권 아직 넘어온 거 없죠? 입주로 선정 뒤에 동호수만 결정난 겁니다. 알겠죠? 이것은 전매를 제한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전매라고 하는 뭐예요? 야, 봐봐. 지금 입주권자가 지금 A란 말, 갑동이가 지금 이거 당첨됐어요. 갑동이란 사람. 갑동이가 지금 이 입주권을 획득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을순이한테 이 분양권의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전매라고 그래. 알겠죠? 전매. 그래, 넘겨줄 때 돈 받고 넘겨준다. 그럼 매매가 되고, 공짜 준다. 그럼 증여야 돼요. 알겠나요? 또 여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알선시킨다.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전매자. 이거 못하게 한다. 이해 돼요? 특히 가족에서는 이거 못하게 해서. 이걸 인정해버리면, 갑동이가 지금 동호수 결정했어. 그래, 지금 이거 분양받게 되는 분양 예정액이 3억짜리인데, 계약금 3천만 넣으라고 해서 동호수 딱 결정하고 계약금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 넣고, 중도금 냈는데 5천만 내렸어. 지금 냈던 돈은 8천만 냈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분양권을 획득했네요. 이걸 을순이가 그래. 8천만 넣는 건데, 야, 내가 5천만 더 버틸 테니까 1억 3천에 팔아라.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샀어. 사가지고 또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그거 2억에 줄 테니 팔아라. 또 이래. 계속 돌려버리면,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지겠어요. 돌리면 올라갈지 않아요. 그래,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어? 폭등시키겠어? 그래, 지금 분양가격은 3억인데, 지네 이렇게 돌리고 해서 결국 5억짜리, 7억짜리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네. 소유권도 넘겨받기 전에 그렇게 튀어갖고 있어버린다. 그러면 주택가격의 안정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못하도록 하겠다 해서 이 바로 그걸 잡기 위해서 바로 이 입주권, 분양권,
주택을 입자로 선정해 지위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이 투기를 가중시합니다. 이때 투기 가중에서는 여기 봐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전매를 못하도록 맞느냐? 입주권의 전매를 바로 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언제부터? 그래, 이 입주자 신규 아파트 같은 이런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바로 저걸 사업 끝나가지고 여기 봐봐요. 갑동이에게 사업체가 소유권 이전기를 완료해줄 때까지 소유권 이전기를 완료해줄 때까지는 전매를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것이 투기 갈주게. 이해되죠? 그럼 봐봐. 이 소유권 이득기를 완료받았어. 갑동이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 분양권을 안 쓰고. 뭘 취득했다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 투기 갈주에서는 전매 제한 없어요. 알겠나요? 분양권은 전매만 제한한 겁니다. 투기 갈주 지점 목적이. 근데 여기 사업체가 입주로 선정된 앞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될 까지 5년이 초과해오고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시켜서 5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갑동이한테 소유권 이득을 완료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5년 초과하면은 그 입주권 전매가 풀려요. 그래서 팔도 된다 이렇게 하셔. 몇 년 지나버리면 전매가 풀린다고? 5년 지나면. 이해됐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입주권은 바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 갑동이가 지금 아직 소유권 이득을 완료받지 못했지만은 갑자기 돌아가셨어.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주권의 소유권, 입주권의 그 명의가 자식한테 상속으로 넘어간다. 그때는 상속으로 넘어간 것은 허용해요. 이건 어때요? 주택가격 안정을 위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 상속으로 넘어갈 때. 그래. 상속까지 금지된다, 허용된다,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해되죠? 상속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시고 무엇을 금한다고? 매매, 증여, 알선 못하게 한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이 전매 제한 기간 동안 했어. 하다 걸리면 그 걸린 자들은 엄벌에 처합니다. 3년 이하 증여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여기 봐봐. 이 갑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입주권을 전매 잘 받는 기간 중에 있어요. 이게 봐봐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는데 7가지 사유가 발생했다. 법정된 7가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걸 공급하려는 사업 주체에게 그 사유 소명에서 도움이 받고 전매하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도 있다. 7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 그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들어봐요. 지금 이 갑동이가 있는데 갑동이 세대원이 자기가 세대 주고 자기 남편 아저씨 부인도 있고 애들 두 명이 있어. 그래서 네 명이 갔던 세대원인데 이 세대원 중 누군가에게 근무상 사정이 발생해서 직장이 저 이전을 하게 됐어. 지금 직장이 다른 데로 발령받아가지고 저기 뭐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이 제도로 발령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세대원 저는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응? 그때 이사 갈 때 그 세대원 중 누군가의 근무상 사정, 질병 치료차, 취약자, 결혼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때는 그 사유 소명해가지고 사업체한테 동의받으면 전매를 허용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이사가면 안 되느냐? 수도권으로 이사가면 안 되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때만 전매를 허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그 내용이 이렇게 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넘어가면은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259페이지 나옵니다. 259페이지 박스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박스 안에. 보겠시죠? 전매 제한 기간이지만 사업주의 동의하에 이런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바로 전매가 허용된다 이거죠. 그때 수도권으로 이사갈 때는 안 되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사가겠다. 그때는 전원이 가야 되지. 바로 전원이 아니라 일부만 가고 일부 남아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라는 말 중에.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여기 이 갑동이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아버지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사 갈 때 전원이 이사 가겠다. 그러면 그 사유 소명에서 바로 이 입주권 분양권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전매가 허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간다. 전원이 이주 간다. 이사 간다. 저 이민 간다 그 말이겠죠. 그때도 또 세대원 전원이 전원이 가야 돼. 몇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도 가능한가?
2년, 1년 6개월 안 되고 2년, 전원이 가야 된다. 이거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전매를 제한받고 있는데 입주권이고, 갑동이가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매 제한기간 중에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인이 입주권을 달라고 합니다. 안 주려고 했더니 소송 제기해가지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뺏어가게 되네요. 그때 배우자한테 이혼을 통해서 넘길 때는 허용됩니다. 이때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또 이 이혼을 하지 않았어. 갑동이가 지금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갑동이가 자기 명의로 지금 단독 분양받게 되었어요. 지위를 획득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바로 남편 단독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바로 공동묘로 하자는 겁니다. 돈 안 주고 남편한테 그걸 일부 증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일부 증여. 일부 증여. 공짜로 준다 이 말이죠. 명의를. 야, 집은 2분의 1씩 하자. 이렇게 부인 요구한다. 그때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할 때는 허용됩니다. 알아두세요. 일부 증여. 7번 나왔을 거예요. 7번.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갑동이가 말입니다. 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을 국세청에서 알고 봤더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지금 3억짜리 분양받으라고 하는데 계약금 아까 얼마 듣고 중동 뭐 해서 8천만 원 지금 집어넣어놨어. 오, 보니까 딱 걸렸어. 그래서 세금 대신에 이걸 압류해서 공매에다 집어넣어버렸어. 여러분이 이걸 챙겨간다. 공매로. 그때는 여러분이 챙겨갈 때는 허용돼요. 공매로. 또 어떤 이 채권자가 갑동이 채권자가 돈을 안 갚고 있어서 변제한 돈인데 이 친구가 끝까지 속된 말 개기고 있어. 알아봤더니 재산 이거 가지고 있네. 보니까 분양권. 이걸 바로 압류해서 경매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낙찰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허용돼요. 그거 봐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투기과열주거. 투기과열주거는 251페이지 1번 꼭 읽어두시고 2번은 꼭 읽어두시고 큰 글씨 협의 의견 드린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투기과열주로 지정된 이곳 계속 그대로 유지할까 아니면 이걸 해제할까 이 여부는 몇 년마다 검토해서 국토교통이 결정하냐 1년마다 그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지자체장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여기 봐보세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수 구청장은요 이 구역 좀 투기과열주에서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가로 3번은 그건데 지금 거기에 해제 요청 그것다 줄까 봐 지정 해제 요청 그것다 시장수 구청장 시장구수 구청장이 풀어달라고 요청서를 낼 수 있어요. 이때 요청받았던 지정권자는 며칠 내에 그 지정 해제를 결정해서 요청한 지자체한테 결과를 통보해주면 된가? 40일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투기과열주로 오늘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존 주택에 거기까지 전매 제한을 한 거 아니에요. 기존 주택이 아니라 신규 입주권 분양권 이것만 전매하는 것입니다. 전매 제한한 것입니다. 별표 중에 별표 그리고 별표 꼭 받으세요. 아까 했으니까 통과. 그리고 넘어가서 위에서 셋째 주까지 넷째 주 아까 했으니까 통과.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 희박. 그래서 통과. 지정 기준적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 희박. 자, 253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이것도 좀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서 가로 4번은 꼭 아실 것. 가로 4번 오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3개는 꼭 봐두셔. 이 도시형 생활택 중에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는 바로 분양가 자유화가 인정돼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 정해서 팔아먹어도 합법적이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가 됐다. 관광특구 안에서 몇 층 이상인 아파트 같은 공동들 건축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고가로 만들어서 팔아도 합법적이냐? 50층. 우리 아파트 공동택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가로 만들어서 팔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몇 층 이상인 공동택? 50층. 그때 공동택도 줄까 봐. 그거 공동택은 아파트가 내포돼 있어. 아파트. 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 아파트 아닙니까? 50층이면 아파트밖에 돼 있겠어요. 공동택 중. 이해 돼요? 써놓으세요. 공동택이라고. 아파트
라고 공농특위 됐다 뭐라고 써라고 아파트. 그래서 관광 진입에 따라 증대는 관광 특구가 있다. 그런데 저기 부산 해운도 앞바다 일부에다 관광 특구다라고 칭해놨다. 그것도 아파트를 50층에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고가로 바로 한 세대당 60억, 100억에서 팔아도 된다. 그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사면 될 것이고. 알겠나요? 가슴을 그렇게 팔아먹고 있어요. 자, 그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택이다. 이거 바로 두 가지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해서 팔아먹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2번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254페이지 그래도 하나만 다시 앞으로 봐요. 253페이지 25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정의태란 말이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정의태란 것은 이렇게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의 경우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있어요.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이 법에서 정한 분양가 이하로만 공급을 하게 규제받습니다. 이걸 분양가 상한제 공동택이라 해요. 어디에서 건설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공공택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한다. 그때는 분양가 자율화가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마음대로 정해서 팔아먹을 텐데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이런 택지에서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에 비해서 너무 높아. 그래서 분양가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기 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지정해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둘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거 누구만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좀 봐두세요. 보고 계셔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 시도사가 정할 수 있다라고. 그럼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 누가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 253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넘어가시고 2번 지정 기준 중에 나오는데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중요하긴 한데 올해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내기가 그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 이제 현 정부에서 도입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이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좀 올해는 중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누구만 또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 시도사, 시장, 수장을 지정할 수 없다 얘기 돼 있죠. 오른쪽 넘으셔서 조정 대상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시장, 수장은 지정 조정 대상 지정된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그 조정 대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인 지정권자에게 그 조정 대상 지정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구나. 그네들은 요청할 수 있죠. 해제 요청받은 국장 며칠 내에 해제부를 결정 알려주면 되냐? 40일. 자, 이때 가로 3번을 보시면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청약 경제를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 고려하여 쓸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과열지역이다라고 지정하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위축지역에 대하라고 지정해서 바로 관리하는데요. 그래 가로 안에 들어가 보세요. 박스 안에 이 조정 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 1. 과열지역, 2. 위축지역 이렇게. 이걸 합해서 조정 대상지역이라고 그래요. 조정 대상지역 몇 가지를 구분해서 지정한다고요? 두 가지. 과열지역하고 뭐 위축지역 이렇게. 그중에서 위축 과열 지역이 중요해요. 과열 지역. 동그라미 1번에 과열 지역 가나다. 어떤 지역은 과열 지역으로 치면서 바로 이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 보면 거기 보면 오늘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달을 직전이라고 그래. 직전을 그러면 지금 5월달이니까 4월달이겠죠. 직전부터 석유에서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 상승률이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몇 배를 초과한 적이 있다, 과할 적이 있다라고 지날 수 있냐? 1.3배 있다, 땀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가, 나, 다의 지역이 있으면 그때는 과열지역이다라고 조정 대상 지칭할 수 있어요. 과열지역이다라고 조정 대상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보면 직접적 소비에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 몇 대 몇을 초과하면 5대 1. 그런데 거기다 5대 1이 떠다 붙이고요. 국민택 규모 주택은 청약률이 얼마를 초과할 때 지하냐? 국민택 규모의 주택은 10대 1. 국민택 규모의 주택이 아니면 5대 1. 이 수치를 좀 비교하세요. 국민택 규모 주택이 나면 10대 1 청약률. 그냥 주택이 나오면 월평균 청약률이 5대 1. 그럴 때 과열지역이다라고 칭하거나 5대 1, 10대 1. 그 다음에 나번에 직전부터 속에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량이,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한 적도 과열지역이다라고 칭하냐? 30% 이상.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정균 평균 이하였다. 초과가 아니라 이하. 초과가 아니라 이하. 중에 초과가 아니라 이하. 저 밑에 초과하면은 그때는 유축적으로 칭해버리는 거예요. 이하일 때. 바로 다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정금 평균 초과할 때 이하일 때 보급률이 정금 평균 이하면 공급량은 적고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과열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란 말 나오면 안 돼. 이하. 그 말 중요표. 저 밑에는 초과하면은 보급률이 많다. 그러면 어때요? 더 유축되겠죠. 그렇죠? 공급량이 많으니까. 자, 그것 좀 봐주세요. 세 가지. 가, 나, 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 넘어가서 이제 5번. 그러면 조금 전에 조정 대상지역을 지정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안에서는 입주자로서는 선정된 주의 전매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것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게 돼요. 그래, 과열지역 봐봐요. 이 과열지역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지정해요. 그때 1지역에 해당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입주로 선정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입주로 선정, 거기 나와있죠. 5번 보면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해서 다음 기간 동안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일적으로 지정되면 언제까지 전매 제한을 받느냐? 소유권 2등길. 근데 몇 년이 초과되면 전매 제한은 풀려버리냐? 3년. 아까 투기 가율 5년이었죠. 이것은 3년으로 끝나죠. 2적은 1년 6개월로 끝납니다. 3적은 좀 더 완화되어 있죠. 공공택지 1년, 공공택지 A택지는 6개월. 자, 이 정도 보시고 위축적은 그냥 나누십시오. 가만 좀 봐주세요. 가만.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장군수 구청장은 분양가격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따 체크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 운영해야 되는가?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봐두시고, 그 중에 저기 3번이 잘 나와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 그리고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건축가 신청이 있었다면 며칠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가? 20일.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것다 체크.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누가 설치 운영해야 되냐? 시장군수 구청장. 며칠이냐? 20일. 하이한다. 꼭 아세요.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공개 모집하는데 이 경우 국지공이 아닌 사업체가 자 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자들이 아닌 사업체 때만 입주자 모집할 때 뭐 받으라? 승인.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 중해. 다시 밑에 큰 글씨 봐봐요.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그 다음에 이들이 국지공이 단독 공동으로 총 지분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50%. 이런 다섯 명은 지네들이 사업 주체로서 입자를 모집한다. 그랬더니 입자 모집안을 만들어서 시장수 구청에 승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중해. 그리고 복리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의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아까 이 공공사업체가 아니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파트 건설할 때에 그 단지 입구에 근린 생활수린 상가 건물, 유청 건물 건축해서 분양할 때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복리세라고 복리세. 복리세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는다, 신고한다. 신고 중해요. 자, 근데 누가 사업 주체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지도 않고 입주자 모집 신고도 할 필요 없다고 국지공하고 그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그네들이 총 출자 비율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도 안 받고 복리세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도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오니까 통과하고. 저 밑에 입주자 저축. 제일 밑에. 아까 입주자 저축이랑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뭐만 남았냐? 동그라미 2번 나와있죠.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택과 민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무슨 택을 말한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2번, 3번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체크. 마지막에 4번.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자가 그자가 성년자든 미성년자든 그자가 세대주든 세대주 아닌자든 그자가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불문하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좌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6번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매월 약정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되 월 납입금액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자른다. 아무리 적게 내도 달달이 2만원. 아무리 많이 되고 싶어도 한 번에 팍 5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상원 사채는 요약 제일로 뒤편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써놨죠? 294페이지 그렇게 써놨어요. 294페이지.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좀 볼까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